올해 초반에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. 이것을 잡아라. 잡아야 내가 황금마차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셨거든요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남성 인물 준비했고요. 이분 직업 말씀드릴게요. 네. 직업은 가수고요. 네. 운기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. 아. 네,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정보 제공할게요. 네. 네. 정말 굉장히 바쁘신 양반이네. 진짜 바쁘다. 몸도 바빠, 마음도 바빠. 지금 굉장히 바쁘시고. 또 가수라고 그러셨죠? 네, 가수. 자,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운기가 굉장히 좋으시네요. 내년에 운기가 좋고, 또 내후년은 더 이렇게 더 바쁘게 된다. 나를 따르는 자가 더 많게 된다 하는 거니까, 이게 지금 가수라고 그러셨으니까, 나를 따르는 자는 분명히 이제 팬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더 영역이 넓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사실 초년의 고생이 좀 있어야 되시는 분이에요. 왜냐면 이분 자체의 기운으로 볼 때는 내가 서른 넘어 좋고, 마흔 넘어 좋고, 그리고 이 10대와 20대 때는 나의 공부 과정이다, 숙련 과정이다 이러셨거든요. 그러니까 10대와 20대를 겪어가면서 많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한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. 이 기운 자체에서.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서 제일 크게 가고 태어난 그 기운은 자체는 재물복이에요. 그래서 이분은 재물복을 갖고 태어나셨다. 그리고 또 가수라고 하셨는데, 내가 가수이지만 나를 좋아하는 팬과 나를 안 좋아하는 안티팬이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분 중에 좀 특이하게 좀 보여지는데요. 왜냐면 이분이 만약에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두루두루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좋아하려면 아무래도 기운 자체에서 볼 때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지나야 그래도 나를 갖다가 안티팬도 내 팬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운으로 보여져요. 근데 지금 자체에서도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다. 뭔가 올해에 이분한테 초반에 굉장히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걸로 보여져요. 글쎄 뭐 이게 왜냐면 올해 초반에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. 이것을 잡아라. 잡아야 내가 황금마차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 지금 서른이 넘어가며 어쨌든 서른 초반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무엇인가가 배우고 또 고난을 고비를 넘기고 하는 요런 기운이 사실은 보여요. 아직까지는. 그렇지만 30대 후반으로 가면서부터는 이 젊은 그 혈기의 나이는 지나가는 나이겠지만 오히려 이분한테는 더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보여져요. 그 운기 자체로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? 운기 자체는 올해도 나쁘진 않아요. 이분은. 이분 나쁘진 않고 뭔가 새로운 기회에서 내가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주저없이 잡았을 때는 아까도 그랬지만 황금 마차를 타고 가는 그런 격이다. 내가 그것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더 펼치고 이렇게 앞에 길이 좁은 데서 넓게 나가는 걸로 보여지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보여지진 않아요. 그러니까 괜찮으실 거예요. 누군지 말씀드리면 가수 황영웅 씨라고 하거든요. 그 트롯을 좀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운기는 좀 좋으신 걸로 좀 보이는데 좀 해외로 좀 진출할 가능성은 좀 보이시나요? 해외로까지 진출하는 거? 네. 황영웅 씨. 자, 이제 그 해외 문까지 이분이 이제 열고 가시려고 하면은 조금은 시간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지금 벌써 이제 우리가 벌써 4월달이 됐으니까 2025년 하반기나 2026년 이렇게 초반으로 해서는 아마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해외까지
전까지 손을 뻗친다면 러브콜도 먼저 뻗치기 전에 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.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해야 돼요. 네. 어디 지역으로 좀 가게 될까요? 뭐 아시아면 아시아.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라 하더라도 이렇게 물 건너 바다 건너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일단은 대륙 쪽을 먼저 이렇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가까운 뭐 일본이랄지 동남아시아 쪽으로 먼저 진출을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. 아주 큰 뭐 대서양을 건너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지금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동남아시아로 출발하면서 내가 내 활동 범위를 점점 넓혀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. 그러면 황영웅 씨의 앞으로의 황영웅 씨가 결혼 운은 좀 언제쯤 보이시냐? 결혼 운은 아직도 멀었는데요. 결혼 운은 지금 만약에 뭐 교제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은 지금 당장은 결혼이 문이 열려 있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그래도 본인이 한국 나이로 36은 돼야 결혼을 한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. 앞으로의 좀 행보는 좀 어떻게 될지? 앞으로 행보는 지금 보면은 지금 좁은 데서 넓은 데로 나간다 그랬어요. 그래서 이 10대, 20대 때 굉장히 이 사람이 내가 잘한 것도 욕을 얻어먹고 내가 못한 거는 더 크게 확대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로 보여졌거든. 그게 꼭 신에서 길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디딤돌이 되고 뭔가 다져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 서른이라는 게 넘고 올해 한국 나이로 서른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열어지고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또 나를 따르는 팬이 이게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점점 나게 인정받아가는 그런 길이 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분이 그냥 보통 가수인가요? 아니면 트로트 가수인가요? 트로트예요. 근데 이분이 노래할 수 있는 역량이요. 제가 볼 때는 트로트에 한정된 게 아니라 노래가 조금 넓고 깊은 걸로 보여져요.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래를 다 소화하면서 아마 굉장히 자기의 다재다능한 모습을 또 이렇게 팬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. 지금 황영웅 씨가 뭐 금전적이나 앞으로 행보를 봤을 때 기운 자체는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러면 반대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따로 있나요? 뭐 건강 쪽이라든지. 황영훈 씨는 건강 쪽으로 안 좋은 걸 오히려 2년 전으로 돌아가거든요. 2년 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기나 사고수나 뭐 이렇게 건강 쪽으로 다치는 거나 조금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이걸로 지나가고 앞으로는 건강 쪽으로는 괜찮아지실 것 같아요.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로가 쌓이더라도 이게 오히려 더 이렇게 축적이 되더라도 이게 에너지로 발산이 되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건강은 괜찮으실 겁니다. 그리고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보면은 올해는 아니지만은 내년 쪽으로 해가지고 내년 내 생일달 전으로 이렇게 9월, 10월달, 11월달 우리 황영훈 씨가 사람을 조심해라, 동거래도 조심해라라고 나왔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뭐 그래도 뭐 황영훈 씨가 너무 잘 되신다고 하니까. 네. 너무 좋습니다. 여기서 황영웅 씨 컨텐츠 마무리 줘보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